소망을 견고히 잡읍시다. 오늘 본문 말씀은 잘못 이해하면 안식에 이르지 못한다는 두려움에 빠질 수도 있고, 신학적으로는 논쟁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전해주고자 하는 진리의 의도를 정확하게 깨달아야 돼요. 정말 정확하게. 이 시간에는 우리의 지식과 이론을 다 내려놓고 생명의 말씀을 마음 중심에, 생명의 말씀 어디에? 마음 중심에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3장 중간 부분을 택했지만 3장의 전반적인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전반부 다. 그리스도의 우월하심은 본문뿐만이 아니라 히브리서를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를 시작하면서. 천사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 모세나 다른 모든 선지자들보다 우월하시며 아론보다도 뛰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를 통해서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오직 누구만 바라보고? 예수만 바라보고, 그분만이 하나님이시며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구세주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가 누굽니까? 모세. 모세가 누구예요? 그는 하나님 앞에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대안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 자신이 친히 말씀의 근원이 되신 거예요. 그분 자신이 친히 말씀의 근원이 되신다. 또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의 모든 내용은 말씀의 근원 대신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의 근원 대신 누구를?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 그것뿐만이 아니고 모세와 예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비유를 들고 있습니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모든 은사와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집에서 충성된 뭐로? 사환으로 봉사했습니다. 충성된 사환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근원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를 붙들어 주셔서 가능했던 거예요. 자, 저도 하나님의 종으로 일합니다. 은사도 주셨고, 말씀의 능력도 주셨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벌써 이게 하나님 주신 거야. 내 것이 없어. 내 몸도 내 것이 아니야. 아니야. 그분이 붙들어 주셔서. 그분이 오늘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도들에게 전하고, 너 무슨 말 하면, 누가 일렀지? 누가 얘기했지? 이렇게 들어요. 그러니까, 와, 이게, 기분 나빠. 여러분, 누가 얘기해줘가지고 사역하는 목사 아니에요. 참 신기해요. 내 자신이 너무 놀라워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근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근원. 은혜와 은사로 붙들어 주셔서. 가능합니다. 아멘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힘으로 충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때만이 충성할 수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합시다. 이처럼 모세는요, 사환으로 충성했어요. 뭐로 충성해요? 사환으로.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아들로서 충성하였다고 6절에서 말씀합니다. 아들로서 충성했다. 모세는 산으로서 아무리 올바른 일을 했다 해도 수없이 충성하고 순종했다 해도 그는 부족하고 모자랐음을 민수기 20장 12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왔으며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상당히 가릴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상당히 많이 하나님의 영광을 모세는 가릴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했다고 해도 그는 사환일 뿐이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의에는 도달할 수 없었어요. 자, 오늘 말씀 잘 들어봐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불순종한 것이 하나도 없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충성을 보여주셨어요. 모세는 실수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자신이 죽고 말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이끌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모세의 율법이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 모세의 율법이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과 진리가 진리요 생명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6절 말씀에 특이하게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자, 자요, 잘 들어보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인도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쫙 정리하면서 6절 말씀에서 특이하게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견고히 잡으라. 아멘? 자, 앞에 보세요. 소망과 담대함과 자랑을 견고히 잡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왜? 그는 우리에게 모세가 하지 못했던 일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셨다고 말한 다음에 소망 때문에 담대하고 소망을 자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받을 저다. 아멘. 뭐를 자랑하라? 모세가 하지 못했던 일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셨다 라고 말한 다음에 소망 때문에 담대하고 소망을 자랑하라. 아멘. 자, 이 소망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뒤에 본문 말씀도 바르게 해석할 수 있어요. 자, 여기 말하는 소망은요, 단순한 꿈이나 여러분이 원하고 바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 있는 영원한 소망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복음 안에 있는 영원한 소망. 아멘. 이 소망은요, 궁극적으로 마지막 날,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영접할 그 소망이에요. 이 소망의 궁극적인 성취는 여러분들이 부활의 몸으로 영원하고 완전한 구원에 도달하는 그 위치까지 갑니다. 그럼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상당히 중요한 것을 결정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주 예수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보다 더 뛰어난 것을 먼저 정확하게 이야기한 다음에 소망을 가지라고 합니다. 모세를 보니까 그도 범죄하였으니 그를 향해서는 소망도 가질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온전히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모세보다 뛰어나신 예수에 대해 절대적으로 소망을 가져라. 이야기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라고 하면서 3장의 전체적인 이야기를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까 두려워하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하라고 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구원받은 다음에도 각가지 죄악과 허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겁을 내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원받은 다음에 죄를 범하자마자 그 즉시 구원의 수포로, 구원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처럼 어리석은 생각을 상당히 많이 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건져냄을 받았지만 그들이 광야에서 다 멸절하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소망을 굳게 잡으라고 말씀합니다. 뭐를? 옆 사람한테 소망을 굳게 잡으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여러분 신앙생활에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뭐를 굳게 잡으라? 자, 여러분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소망이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우리 소망이 있어요. 정말 믿습니까?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들도 소망이 없어질 때가 소망이 없어질 때가 허다하게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인데도 하나님 앞에 실수를 한다든지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에게 불순종이나 의심, 불신을 가지고 나가게 되면 안식에서 떨어지지는 않을까? 멸망받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과 초조 가운데 빠질 수 있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소망이 사라지고 만다는 겁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절하였다는 긴 줄거리를 이야기하기 이전에 소망의 담대함을 가지라. 뭐를? 옆 사람한테 소망의 담대함을 가져라. 소망의 담대함을 가져라. 아멘? 하나님 앞에, 누구 앞에?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다음에 설령 죄 가운데 빠졌다 해도 소망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며 누구 앞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버리기까지. 그래서 십자가에 뭐 땅땅 박아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며 부끄러워하지 말고 소망을 자랑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소망을 진정으로 가지고 있습니까? 소망. 아니면 소망이 없는 상태에서 낙심하고 절망하며 버림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소망을 굳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소망이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옳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굳게 잡으셔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나가는데 공로의 보좌가 아니라 은혜의 보좌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갑시다. 공로가 아니에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어다. 여러분이 구원 받을 때 공로나 행위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공로나 행위로 구원 받았습니까? 예수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오직 믿음으로 그분의 값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다가 무엇인가 잘못하고 죄에 빠지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율법으로 돌아갑니다. 율법으로. 여러분 시작부터 믿음으로 시작했어요. 시작.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라고 로마서 3장 몇 절? 20절에 말씀합니다. 율법의 그 어떤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자가 하나님 앞에 없어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없어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 자체가 뭡니까? 죄를 깨달으라 라고 주신 거예요. 자, 율법을 보고 죄를 깨달아 하나님 앞에 통회 자복하고 죄악을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편안할 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범죄해도 믿음으로 시작한 구원을 끝까지 잡읍시다. 구원을 늘 의심하고 불신하면 그 불신이 끝나기 전까지는 구원받았다 해도 잘 들어보세요. 구원받았다 해도 이 땅에서 절대로 안식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누릴 수가 없어요. 그냥 맨날 불안하고 사탄이 핑계대지 마. 물러가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편안할 때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범죄해도 왜 했는데 또 하느냐고요? 여러분이 꼭 필요해. 믿음으로 시작한 구원 끝까지 잡읍시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이 영원한 안식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구원을 늘 의심하고 불신하면 그 불신이 끝나기 전까지는 구원받았다 해도 이 땅에서 절대로 안식의 기쁨을 누릴 수 없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구원이 없고 구원이 없는 것 같고
잘하면 구원을 다시 획득한 것 같은 모든 자에게는 안식과 편안이 없어. 그 하나님이 안 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그렇게 나 자신이. 누구 핑계대지 마. 귀신 하나님 핑계대지 말아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그 순간 그 순간부터 안식이 돌아오고 있음을 말씀합니다. 아멘. 자, 이 진리를 정확하게 아시고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소망을 정확하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소망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일 가운데 있는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입니다. 내 생각에 있는 소망이나 내 생각에 있는 소망이나 내 마음에 품은 뜻의 소망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일 가운데 이루어 놓은 소망을 말씀합니다. 믿어지면 아멘. 이 소망을 붙잡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아멘. 그래서 죄와 불순종에 빠진다 해도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정말 이 소망을 붙잡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절대 죄 가운데 빠진다 할지라도 다시는 율법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옆 사람들 다시는 율법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자, 만약 그렇게 되면요, 구원을 자신이 공로로 얻은 것처럼 교만함을 드러내게 됩니다.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 자체는 여러분이 겸손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교만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만하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구원이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된 것임을 믿고 소망을 굳게 잡읍시다. 그 소망은 여러분의 신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일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읍시다. 아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변치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구원도 얘기해봐. 여러분의 구원도 변치 않는다. 하나님이 그분의 신실하심을 계시하셨다면 이 말씀이 진리요. 이 말씀이 뭐요? 진리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셨다면 이 말씀은 진리다. 아멘.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 내용을 알고 그 의도를 깨닫는 순간에 여러분이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7절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자, 7절 말씀 시작할 때 그러므로 다 같이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같이. 자, 한편 4장 7절에서는요 다윗의 글에라고 합니다. 무슨 글에? 다윗의 글에. 자, 그런데 왜 오늘 본문에서 구약 시편 95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성령이 말씀하셨다고 기록했을까요? 성령이 말씀하셨다. 이는 본문이
인간들이 자기의 생각이나 경험, 얄팍한 지식으로 다분히 논쟁거리가 될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이 말했다고 했다면 우리는 이해하거나 그 사람의 허물을 들춰내게 될 것은 분명해요. 하지만 사무엘 대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데 그분께 감히 뭐라고 하겠습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셨다는데. 이 본문 말씀으로 논쟁하지 말고 인간의 그릇된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지 말라! 이 말씀은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이거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 인간은요, 듣기만 해야 돼. 하나님 말씀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만 해야 돼요? 듣기만 해야 돼요. 듣기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논쟁할 거리가 전혀 없어요.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막 논쟁해요. 저와 여러분은 유한하고 타락하여 범죄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아니면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논쟁할 거리가 전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유한하다고 타락하여 범죄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아니면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아무 이야기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본문의 성령의 말씀 앞에, 성령의 말씀 앞에 우리 인간의 사악한 모든 입술을 잠재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한 성령이 이르시기를 이라는 것은 이 말씀에 신적인 권위를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신적인 권위. 자, 성령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인간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상기해 줍니다. 자,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왔다가 악행을 하면 구원이 탈락된다든지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하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이끈다든지 이런 극단적인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이런 극단적인 것. 이런 것이 인간의 논쟁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을 보면 이것은 어느 부분에서는 정확하게 맞는 말씀이에요. 성도의 견인을 설명할 때는 매우 정확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되어진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물음표를 달아야 돼요. 앞에 봐요. 물음표를 달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믿기만 하면 구원이 영원하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오늘 한번 믿고 세상에서 멋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런 자들에게 본문에서 안식에서 떨어질까 염려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인간의 자유의지와 책임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고 하면서 인간의 잘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인간이 잘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이들에게 대해서 본문에서 내가 처음부터 구원을 어떻게 받았느냐라고 반문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두 가지 극단적인 상황으로 가지 말아야 합니다. 원수 마귀는 여러분을 늘 극단적인 것을 몰고 가려고 합니다. 막 극단 막 몰고 가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든지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든지 아니면 생각 가운데 들어와서 자살하라고 충돈질 합니다. 자살하라고. 이처럼 마귀는 극과 극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으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범죄한 죄인은 극과 극이지만 그 안에 오신 중보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연합시키셔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처럼 믿음 안에서 주님과 연합되었음을 굳게 믿읍시다. 정말 믿습니까? 아멘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이르시기를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인간들은요 잠잠하라. 또 성령이 오늘 말씀하실 때 관점을 바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령이 말씀하실 때 뭐를 바꿔야 된다?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마태복음 3장이나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면을 보고 성령이 비둘기나 불의 혀, 급하고 강한 바람의 모습을 하고 있는 어떤 능력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자, 하지만 성령님 말씀하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이 절대적인 인격체시라는. 그분이 절대적으로 인격체시다. 여러분,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신 하나님으로 절대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성령님을 예배에 하나님의 영향력을 끼치는 힘의 정도로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정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성령은 분명히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말씀하시는 분. 말한다는 것은 헛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이며 참된 인격체의 본질적인 것을 말씀합니다. 참 성령 사역이 어떨 때 너무너무 많이 놀라요. 생각지도 전혀 생각지도 못할 때 말씀하세요. 말하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은 연약한 존재로서 성령 하나님이 인격적이시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격체시라는. 아, 성령 하나님은요 정말 인격적이세요. 그래서 성령 받고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면 인격적이에요. 아멘.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자, 자 앞에 보세요.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자, 여기서 옛날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또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라고 하셔서 성자 하나님도 말씀하셨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도 말씀하신다고 하십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이후부터 복음이 전개되었으니 구약 말씀이 필요 없다고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으로서 함께 이야기하시고 동일한 말을 같이 하고 계십니다. 더 크게 아멘. 아멘. 자, 본문에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령이 말씀하신다. 그분은 구약의 시편 95편 말씀을 인용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기 그 이전부터 또 시편 95편 말씀뿐만이 아니고 구약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구약의 모든 말씀을 누가 하셨다는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문 시편 95편의 말씀을 기록한 인간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이라는 말을 딱 빼고 성령님이 직접 말씀하셨다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므로 창세기 말씀부터 시작해서 구약의 모든 말씀이 성령 하나님이 친히 인간을 사용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본문 말씀을 보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분의 말씀을 듣거든 여기서 오늘날이라는 것은 24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항상 현재적인 진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현재적인 진행. 구약 시대에 다윗이 시편을 기록한 당시도 오늘날이 되고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를 기록할 때도 오늘날이 되며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을 때도 오늘날이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그때 믿음으로 화답해야만이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를 믿으라고 할 때 내일 믿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시간에 믿으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항상 현재적인 시점을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항상 언제? 현재적인 시점을 말씀합니다. 현재적인 시점. 하나님의 기도하라고 하실 때는 내일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기도하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내일로 모레로 넘기고 연기시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상실하되 그 말씀의 생명력이 없어지고 맙니다. 계속 괴로워요.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바꿔놓는 거야. 바꿔놓고. 현재적으로 그 말씀을 안 받아.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어. 그 삶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오늘 순종합시다. 네. 자, 하나님 말씀을 언제? 언제? 또 여러분이 하나님 음성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성을 들을 때 어떤 이들은 귀로 듣는 것을 음성을 듣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본문 말씀에 듣거든 듣거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순종하지 못하면 아무런 값어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값어치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 귀가 열려서 하나님 말씀을 100마디, 1000마디 엄청나게 많이 듣는다 해도 그 삶에 순종함이 없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는 반드시 순종으로 나갑니다. 아멘이죠. 할렐루야.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 자체는 귀를 가지고 듣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행동으로 옮기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께서 성령으로 그 말씀을 들고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귀로 듣거나 머리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나 귀로 듣는 것은 전혀 행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음으로 들을 때만이, 심령으로 들을 때만이 순종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 8절에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을 왜?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이 강팍해졌어. 그래서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고. 마음을 강팍하게 하면 하나님의 복음에 외쳐서 그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마음으로 전혀 들어갈 수가 없어. 안 들어가요. 오순절에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모든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 사도행전 몇 장? 3장 3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늘 마음에 호소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성령님이 그 음성을 듣거든 이라는 말씀을 하실 때 모든 도덕적 인격의 구심점이라고 할 수 있는 마음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한테 마음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강박하게 하지 말고 부드럽게 합시다. 그리고 여러분의 신비에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의 안식에 거하여 그 편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전가받은 순종, 자발적인 순종, 오늘 말씀 들은 여러분 위에 임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의 음성을 바로 듣고 극단적인 것이 아니라 주님과 연합한 마음에 굳게 섭시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모두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만 바라보고 그 소망을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잡고 소망을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